그러면 지금 그룹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예. 그 그룹에다가 그 그룹에 속하게 될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들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들을 앞 시간에 배웠던 예. 유저 MO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사용자를 다 지웠네요. 일단 사용자를 추가를 예, 해야겠네요. 그거를 사용자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용자 추가할 때도 이 그룹에 대한 거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복습하고 있어요. 전 시간에 유저 애드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추가했는데, 예, 그거 지금 레이님이 하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유저 애드라는 명령어를 한번 그냥 엔터 눌러서 옵션 값을 보시면 있겠지만 마이너스 그 소문자 G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G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른 게 하나는 마이너스 소문자 G는 자기 그룹을 하나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마이너스 G라는 거는 그룹 둘이라 그래가지고 그 복수의 그룹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수의 그룹에 속하는 거를 변경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거는 관리하시는 분마다 다른데 어떤 사용자를 만들 때 특정 그룹에 할당시킬 수도 있고 자기만의 그룹을 가진 다음에 그룹스에다가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을 여러 개 등록한다는 거, 예를 들면 레이 님이 예. 이 회사의 구성원이면서 예. 또 개발팀의 소속이고 예. 또 기획팀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기획팀에도 소속돼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의 유저가 여러 개의 그룹에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걸 예. 얘기하신 거죠. 예. 그때 사용하는 게 대문자 G를 예. 예. 쓴다라는 거죠. 예. 소문자지는 하나만 하나만 넣는 하나의 거고요. 그룹만 추가할 때 쓰는 예. 거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테스트라는 걸 넣고 예. 우리 테스트밖에 안 만들었는데. 예. 예. 아, 테스트밖에 안 만들었으니 만약에 여러 개면 테스트 띄우고 또 다른 주소. 콤마 입력하고 또 다른 그룹을 넣어도 됩니다. 콤마 하고. 예. 예.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저 사용자 아이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한번 여러분도 한번 네. 그 복습 차원에서 저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저희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레이라고 하는 홈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제가 지금 잠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저 애드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옵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옵션으로 줬을 때 대부분의 경우 홈 디렉토리하고 계정 아이디하고 동일한데 홈 디렉토리를 다르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읽나요? 그냥 영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저 자주 쓰는 닥 아이디인데요. 링크인가요? 예, 닥 링크라는 예. 아이디를 만든 거고요. 예. 그닥 링크라는 아이디가 에게 활당한 홈 디렉토리로 홈 예. 밑에 레이라는 디렉토리를 준 거고,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쉘, 설명드릴 예. 거고, 그 사람에게 테스트라는 그룹을 부여한 거죠. 예. 예. 닥 링크가 테스트의 멤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이디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예. 아이디하고 저걸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UID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아까 전에 GID랑 동일하게 그 유저별로 하나의 할당되는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 일련번호 제가 1001번이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명시적으로 대부분 볼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디만 문자로 보는데 내부적으로는 1001번이라는 걸로 다 처리가 되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GID로 3001번이라는 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GID는 앞에 거 있는 거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요. 예.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마이너스 G 옵션을 그 대문자 G를 줘서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닥 링크라는 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이 유저를 생성할 때 자기 그룹을 하나 갖습니다. 자기 그룹을 하나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얘기는 유저를 생성을 하면 예. 하나의 그룹을 GID를, 예, 그룹을 생성을 하는 거죠. 자기에 해당되는 예. 그룹을 생성한다. 예. 그 얘기는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어떤 모든 유저가 예.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탈퇴는 못하는 건가요? 나가는 거는 이제 유저 MOD라는 걸로 또뭐 나갈 순 있지만, 추가하거나 뺄 수는 있는데 아, 그러면 하나는 가져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하나를 준다라는 얘기군요. 예. 예. 그래서 그룹은 GID는 이 사람의 GID는 3001번이고 그렇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그룹 둘이라는 이제 아마 영문으로 해서 설치하신 경우에는 그룹스로 나와 있는데 그룹스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3001번과 3000번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자,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G 테스트라고 하는 걸 명령 그 옵션 때문에 3000번 GUID 그리고 GID 그 GID의 이름은 테스트라는 그룹을 가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유저를 사용할 때 자기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룹을 부여하기 때문에 3001번인 닥 링크라는 그룹을 갖게 된다라는 거군요. 그룹을 유저 MO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룹을 사용자의 그룹을 추가를 할 건데요. 기존에 아까 전에 그룹 애드라는 거 이용해서 테스트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개발팀이라는 그룹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DV라는 그룹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DEV라는 그룹을 따로 만들었고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룹을 총두개 만들었죠. 테스트와 DEV. DEV라는 걸 만들었고 수도 이렇게 하시면은 DEV라는 그룹에 이제 속한 거고요. 자, 이건 뭐죠? 이 유저 모드라고 모드는 이제 모디파이 약자일 건데 유저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변경시킨다는 뜻이겠죠? 그 닥 링크라고 하는 유저의 닥 링크라고 하는 유저의 그룹으로 DEV라고 하는 그룹을 부여한 상태인 거죠. 그룹스를 이제 부여한 거고요. 그럼 닥 링크가 현재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보셨던 아이디라는 명령으로 이제 다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테스트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 DEV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 유저 모드를 쓰실 때는, 같이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되시면은, 해야지만, 그러니까 유저 모디파이라는 거 이용해서 그룹을 지정을 하게 되면 요 다시 G 뒤에 있는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div만 하면 테스트가 삭제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술을 해야 된다는 뜻이군요. 근데 알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디폴트 그룹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아이디 하나 만들 때마다 디폴트로 그 아이디에 동일한 그룹이 하나 생기는데, 그 그룹은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룹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룹을 자기 닉네임에 해당되는 그룹을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거할 수 없는 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회사를 예를 든다면 제가 뭐 개발팀에도 있고 지금 테스트라는 그룹에도 있는데 두 그룹 원들이 만든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읽거나 아니면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걸할때 그때 그 그룹에 대한 권한을 일괄적으로 유지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이 있고, 또 DEV라고 하는 그룹이 수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제어할 수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 닥 링크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테스트와 DEV의 그룹의 멤버로 하게 되면 테스트 DEV라는 그룹들이 수정할 수 있는 파일들을 닥 링크가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은 이쪽에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그 디렉토리나 파일들에 대한 권한 부분을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때 그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업 중에 보시면 요 내용은 구조는 좀 바뀔 수 있는데, 뭐 파이 디렉토리 제어 밑에 ACL 요쪽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억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까요? ls-a 같은 걸 이용해서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이고잉이라는 아이디에 지금 그 이고잉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예 상태죠? 예이 아이디에 있는 그 파일 리스트를 보고 있는 건데요. ls라는 게그 파일 리스트를 보는 명령이거든요. 보시면은 요 앞에 부분이 이제 뒤에 설명할 권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의미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L 수업에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 첫 지금 번째 이제 나오는 거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오너, 소유자.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뭐 복잡하네요. gstr 뭐요 파일이 예. 디렉토리군요. 이 디렉토리가 egoing이라는 사람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예. 예, egoing의 소유자라는 예. 뜻이고 동시에 egoing이라는 그룹의 그룹의 소유라는 뜻이죠. 소유자. 예, 이런 예,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 저 파일의 그룹을 예. 변경을 한번 시키는 걸로 그 끝내볼까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이번 수업 내용이 아니라 다음에 배울 건데 예. 저걸 변경시킬 수 있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chgrp라는 명령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는 change, 예. grp는 그룹이란 그룹이 예.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마 다슬래시가 특수한 파일이기 때문에 예, 수두로 하면 되겠죠, 뭐. 예. 수두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두명 그러니까 슈퍼유저 권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ls-al. 예. 그러시면은 입력해보면, dev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요, 예. .gst로 시작하는 요 파일이, 예. egoing이라는 사람의 소유면서 동시에 dev라는 그룹의 그래. 소유이기 때문에, 예. 이 dev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뭐, 예. 닥 링크나, 예. 뭐 다른 사람들이 다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예. 그 .slash라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거 변경 안 하시는 게 예. 좋으세요. 왜냐하면 아. 요거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 설정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변경 안 예. 하시고 여기 지금 뭐 example. 데스크탑이나 이런 파일을 변경하시는 게 예. 안전하십니다. 여기 예제가 좀 적절치 않았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수업에는 이 GUI 모드에서 예. 이 리눅스 운영체제의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용자 접근 제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예. 그 생성된 그룹을 저희가 그 뒤에 남아 있는데 설명 삭제하는 거 제가 안 아, 보여드렸나요? 그렇군요. 예. 예. 제가 너무 빨리 마무리했군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없어집니다. 아, 그렇게 되면 예. DEV라고 하는 그룹이 삭제가 된 거군요. 예.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만들었었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없어지고 그 GUID라는 게 예. 그 대부분의 경우 안 보이는데 음흠.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다 없어졌을 경우에는 보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지금 300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dev라는 게 예. 3002번이라는 GUID를 갖고 있다가 이 GUID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이 그룹들을 변경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건 그 상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GUID 원래 GUID가 뭐였는지가 노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GUID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